인간과 요정들이 어울리며 함께 살던 뮤직월드 루트머지, 오동나무 요정 야금, 대나무 요정 죽돌, 그리고 하얀 도깨비 백야와 함께 잃어버린 자연의 소리와 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유색 오방색과 한복 등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짜잔! 안녕 친구들! 나는 도깨비 백야, 난 오동나무 요정 야금이, 난 대나무 요정 죽돌이라고 해. 오늘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한번 즐겁게 놀아볼까? 좋아! 그런데 백야야, 우리 오늘은 뭐하고 노는 거야? 오늘은 자연이 담긴 소리와 자연이 담긴 색을 찾으러 떠나볼 거야. 자연이 담긴 소리? 그럼 지금 당장 찾으러 떠나자. 아, 잠깐 기다려. 우리 떠나기 전에 다 같이 몸을 풀고 떠나보는 거야. 어때? 좋아! 우리를 따라 몸 풀기를 할 거예요. 나는 죽돌이, 대나무의 요정이죠. 나는 야금이, 오동나무 요정이죠. 그리고 나는 도깨비 백야. 백야를 따라 하늘 보고 인사해요. 백야를 따라 땅을 보고 인사해요. 백야를 따라 친구들과 인사해요. 친구들아 만나서 반가워. 죽돌이 따라 하늘을 날아가 볼까. 날개를 펴면 비행기가 될 수 있죠. 오른쪽으로 슝 하고 날아가죠. 왼쪽으로도 슝 날아가죠. 야금을 따라 바다를 헤엄쳐볼까. 발을 모으면 물고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첨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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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물장구를 쳐봐요. 우리를 따라 백야야, 그럼 이제 우리 자연이 담긴 소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야? 그래, 우리 이제 몸도 다 풀었으니까 떠나가 볼까? 나 빨리 소리를 찾고 싶어. 빨리 앞장서. 그래, 우리 그럼 다 같이 출발! 무슨 소리지? 소리가 너무 예쁘다. 너희들 드디어 자연의 소리 중 하나를 찾았구나. 이건 바로 양금이라는 악기야. 양금? 양금은 대나무 채로 쇠줄을 톡톡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소리가 얼마나 맑고 영롱한지 몰라. 정말? 백야야, 나도 이 양금이란 것을 연주해보고 싶어. 나도 나도. 우리 그럼 다 같이 양금을 한번 만들어보고 연주도 함께 해볼까? 좋아. 친구들, 우리 이제 자연의 소리가 담긴 양금을 만들어 볼 거야. 양금이 혹시 만들기 어려우면 엄마나 또는 아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먼저 이 검정 봉투를 열어서 야금이 죽돌이도 도와줄래? 응, 좋아.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똑똑 떼어주면 돼. 여기 있는 네 개의 네모난 박스들과 같이 연결을 해주면 돼. 친구들 글루건 쓸 때는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엄마 아빠랑 함께 해야 해. 마지막으로 이곳에 전체 풀을 발라줘. 우와. 자, 이렇게 전체적인 양금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자,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네 개의 모양이 있지?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개에서 두 개씩 만들어주면 돼. 자, 여기도.
여기에다가 이 구멍, 여기 구멍과 여기 구멍에 맞춰서 약간 사선으로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양금의 틀이 완성! 자, 보면 친구들 여기에도 반달 모양이 6개 있고 또 이 봉투를 열어보면 짜잔! 이렇게 무지개 색깔 예쁜 줄들이 들어있어. 줄은 마지막에 끼우도록 하고 우리 이제 양금의 채를 만들어보자. 자, 이 반달 모양 3개를 이렇게 겹쳐서 붙여줘. 여기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면 우와, 양금의 채가 되는 거야. 채가 됐네. 마지막은 줄을 끼워볼 건데 이 줄은 친구들이 끼우고 싶은 대로 끼우면 돼. 이렇게 끝에 쇠 있는 부분을 당겨서 풀어준 다음에 이 줄을 구멍에 맞춰서 쏙 넣었다가 빼면 걸리는 걸 확인을 하고 위로 갔다가 여기 아래 있는 구멍에 넣어준 다음에 끝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다시 넣었다가 빼주면 이렇게 양금의 줄이 끼워져. 됐다. 와, 완성. 짜잔. 자연의 소리가 담긴 양금 완성이야. 우와, 너무 예쁘다. 야금이 죽돌이도 고생했어. 다음에는 어떤 또 자연의 소리가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돼. 우리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 자연이 담긴 소리와 색을 찾아서.